역사를 직시하고 바로 세우는 노력을 또한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쟁의 성패를 가를 중대 국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제2차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에 참으로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가 가진 최첨단, 최핵심 방역 무기입니다.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공해야 생활 방역이라는 새 국면에 우리는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번 주말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말 첨예한 상황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외 유입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방심이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두 사람이 긴장을 늦추면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요청합니다. 자가 격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탈 행위에 작은 관용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자는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은 듣기에 따라서는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비상대책으로 10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원 조달 방법은 기존 예산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지키는 국방비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비인지 또 아니면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식으로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것인지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렇게 공허한 방식으로 40조, 100조, 1000조를 이야기한들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조 규모의 숫자의 적절성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미중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예산을 전용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서 경제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에 우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인지 아니면 미래통합당 전체 의견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자세와 입장 전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상관없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주말 황교안 대표는 상식을 벗어난 거짓 선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의 대구 봉쇄 조치라는 발언은 지역주의를 노린 선거용 거짓 정치 선동입니다. 누구도 대구를 봉쇄한 적이 없고 한순간도 대구를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에 상주하면서 방역을 지휘했고 많은 지자체가 대구의 환자들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안전보다 중국이 먼저를 외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란 비방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정말 무책임한 거짓 정치 선동입니다. 누구도 안전보다 중국이 먼저라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셋째, 교회에 집단 감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 이런 주장도 일부 기독교 표심을 의식한 거짓 정치 선동일 뿐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교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깊은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어제도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많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성숙한 제1야당의 모습을 원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민이 먼저 큰 희생을 감수하는 중대 시기에 야당 대표가 선거용 거짓 정치 선동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난 상황에서 정치가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국리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큰 결례를 범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구 시민과 종교계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간절하게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황 대표는 단결이 아닌 분열, 진실이 아닌 거짓 선동을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와 또 미래통합당은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